오, 나 좀 실물은 괜찮은데? 근데 왜 명란에서는 왜 있다고 나오죠? 몇 시야? 몇 시야? 이럴 리가 없는데? 쪘어? 쪘어? 어. 당황한 제 친구. 안녕하세요, 미우씨입니다. 오늘은 학교 일상을 보여드림과 동시에 저의 어필하는 방법, 학교 갈 때의 화장법, 학교 이제 소개를 좀 간단히 하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먼저 화장 먼저 할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파운데이션은 요즘 이거를 쓰고 있어요. 이 정도만 넣어서 퍼플을 이용해서 합니다, 저는. 아, 좀 너무 두꺼운데? 두껍지 않게 올려줍니다. 눈썹은 요즘 이걸로 그리고 있어요. 학교 갈 때 화장을 그렇게 공들여서 오랜 시간 동안 하진 않기 때문에 진짜 학교 갈 때처럼 호딱호딱 해볼게요. 없던 눈썹을 이렇게 살려줍니다. 일자로 완성해줄게요. 교수님께서도 일자 눈썹을 선호하시는데 저는 약간 여기를 조금 살려서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볼터치를 할 건데 볼터치는 요즘 이걸로 해주고 있어요. 이제 어필을 하기에는 이런 핑크핑크한 여린 핑크가 어울릴 것 같아서 요즘 이것만 써요. 네, 이렇게 볼터치를 했습니다. 이거를 써서 코 쉐딩을 해주겠습니다. 코 쉐딩. 콧대랑 코끝을 좀 폭을 줄이려고. 콧대가 좀 살았죠? 그리고 진짜 아이섀도우. 여기 좀 진한 회갈색 또는 이거를 이렇게 털어서 넓게 깔아줍니다. 아래까지 자연스럽게 퍼지듯이 이렇게 해줍니다. 붉은기 도는 걸 이렇게 섞어서 눈 쌍꺼풀 라인 끝에 해줍니다. 그래도 별로 티가 나진 않아요. 이제 뷰러를 찝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컬링이 좀 되게 하고 키스미 마스카라를 사용해서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스카라까지 했어요. 입술이 허전해서 입술부터 먼저 발라줄게요. 입술은 요즘 제가 진짜 자주 바르는 차차 틴트를 베이스로 깔아줍니다. 발색이 좀 잘 되도록 거의 깔아준다는 식으로 진하게 해줄게요. 틴트라서 말려줘야 돼요. 이렇게 틴트로 물들어줬으면 롬앤 피그피그를 얇게 깔아줍니다. 이 조합이 실제로 보면 진짜 예뻐요. 이것도 제가 요즘 자주 하는 홍대 별빵. 다 부서져서 조심히 발라야 돼요. 네, 이 정도로만 해주고 아이라인은 이것도 키스미 거 브라운인데 진짜 제가 자주 씁니다. 그리고 저희 교수님께서는 점막을 저보고 채우라고 하셔서 점막도 같이 채워줄게요. 점막을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채워줬습니다. 했습니다. 저는 제 눈매에 따라 그려요. 요즘 학교 갈 때 데일리로 이렇게 자주 하고요. 드디어 어필을 해보겠습니다. 어필을 하는데 어필할 때 너무 긴장되네요. 항상 어필할 때마다 제가 망했다 망했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필 보여달라고 하시는데 저는 별로 무쓸모인 것 같기도 하고 최대한 열심히 해서 보여드릴게요. 우선 스프레이는 이걸 씁니다. 먼저 머리를 싹 빗어줄게요. 아. 이제 가르마를 해줄 건데 가르마는 제가 여기로 이렇게 타줍니다. 이 정도? 여기까지 이거 이렇게 빼서
이 정도를 남겨줍니다. 좀 얼굴이 웃기죠? 지금 이거는 이렇게 남겨요. 너무 내려서 묶진 않고 저는 한 이 정도 위에서 얇은 끈이 아니고 이렇게 묶을 때는 좀 두께감이 있는 끈으로 묶어줘야 탄탄하게 고정이 돼서 하, 긴장. 네, 이렇게 했습니다. 대망의 뽕넣기. 잠깐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먼저 이 정도. 이 정도를 나눠서 스프레이를 그리고 핀으로 고정을 해줍니다. 아, 여러분 저 좀 긴장돼요. 또 이렇게 나눠줬으면 끝에만 이렇게 뿌려주고 빼콤을 넣어주겠습니다. 넘겨요. 후악! 넘겨요. 그 전에 이 여기에다가 스프레이를 뿌리겠습니다. 뿌리고 이렇게 살살 넘길게요. 좀 웃기죠? 지금 모양새가. 근데 이게 고정이 되고 나서 제가 어떻게 빗냐에 따라 이제 뽕 상태가 달라집니다. 이게 제 어필 방법이에요. 네, 이 정도 했으면 이제 핀을 빼고 천천히 빗어준다. 오늘 살살 빗어줄게요. 뽕이 죽지 않도록 살살 넘겨줄게요. 이렇게 넘겨주고. 오, 아, 좀 실물은 괜찮은데? 근데 왜 영상에서는 왜 있다고 나오죠? 이제 이런 얇은 고무줄로 묶어줄게요. 이제 정리를 할게요. 여기로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줬어요. 여러분, 뽕이 그래도 조금 살았죠? 머리망을 준비해줍니다. 이런 실핀 있죠? 여기가 좀 둥그런, 아, 실핀이래. 유자핀을 사야 꽂을 때 진짜 안 아파요. 이게 좋은 거라서 안 아프더라고요. 이건 제가 친구한테 갖고 온 겁니다. 훔쳐온 거. 이렇게 넣어줬어요. 한 바퀴 돌려줍니다. 세 바퀴다. 해서 넣어줘서 가둬뒀죠. 이제 이거를 돌릴게요. 저는 이쪽 방향으로 둡니다. 돌려주면 여기 꼬랑지가 있잖아요. 꼬랑지를 안에다가 숨겨줍니다. 이렇게. 보이세요? 어딨어? 막아줄게요. 네, 이런, 진짜 이런 유자핀이, 이렇게 둥근 유자핀이 찔러도 정말 안 아파요. 이렇게 하면 저의 이제 어피 방법이랑 메이크업 방법입니다. 이거는 정석인 상태가 아니라 그냥 제가 하고 다니는 어피 방식이랑 이제 화장 방식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 저 이제 꽈복으로 갈아입을게요. 네, 이렇게 입어줬는데 저희는 허리끈이 있어요. 허리끈을 해주겠습니다. 되게 민망하네요. 허리끈을 해줬으면 스카프도 해줄게요. 정말 오래전부터 학교 소개랑 꽈복이랑 어피 하는 방법을 정말 많이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주면 꽈복 입는 거 끝입니다. 어피, 그래도 나 잘한 것 같아. 아닌가? 빠이. 학교 갈게요. 첫 시간이 면접 시간이에요. 그래서 면접복도 챙기고 가고 있습니다.
문의하신다. 여기는 2층입니다. 2층. 5418. 저희 강의 강의실이에요. 여기 이거 봐요. 이거 보여줘. 이제 알지? 긴장 긴장. 몇 살? 코치랑 너 얼굴 나왔다. 내가 줌을 해줄게. 몇 시야? 몇 시야? 이럴 리가 없는데? 쪘어? 쪘어? 당황한 제 친구. 한 번 더 재봐. 한 번 더 재보자. 좀 달콤, 달콤, 너무 좋아. 근데 밤에 족발 먹는 거 올렸다. 그래, 나도 뺀드랑키를 거절했어. 되게 먹었어? 송이 족발 먹었던데. 응, 응. 아이들이 다이어트 하느라 굶고 있어. 뭔 소리? 복숭아 먹었니? 말도 뭐. 먹을래? 먹어? 응. 진짜로? 응. 먹을래? 나 감기 걸렸어. 난 진짜 먹을까 봐. 먹자. 맛있게. 맛있겠다. 굿. 저는 면접 시간이라 이제 면접복으로 갈아입고 올게요. 뀨. 면접복 갈아입었는데 면접복이 너무 구겨졌어. 물에 묻히라고. 야, 면접복 어떡하지? 진짜. 안녕. 와, 씨. 나 먹었어. 우리 다이아나. 대학로에서? 응. 근데 이쪽 장난하네. 야, 멋있다. 야, 케이퍼. 근데 진짜 뭐라 찍어? 차도 안 폈어. 응? 신기하지 않아? 야, 이거 옆에서 봐야 돼. 야, 옆으로. 옆으로. 나? 야, 잠깐만. 이건 되게 심한데? 야, 얘.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막 학교 끝나서 가는 중인데 오늘 교수님께서 제 유튜브 보신다고 칭찬해주셨어요. 비가 온 뒤라서 날씨가 좀 더워질 것 같아요. 좀 햇빛이 드는데? 여러분, 여기는 정숙해야 돼요. 여기 공부하는 공간.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컴퓨터실로 가고 있어요. 컴퓨터실. 주말 매방, 주중 매방 다 있어요. 네, 학교는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저희 밥 먹는 곳. 여기는 저희 콘서트 홀이랑 그랜드 홀이라는 이제 강당 같은 그런 곳이 있는데 저기에는 거의 실용음악과가 있습니다. 이쪽 건물은 선덕관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저희 이제 항공서비스과가 공부를 해요. 이 건물에는 거의 관광과, 호텔이랑 뭐 국제관광 이런 분야, 그런 과가 선덕관에 있습니다. 근데 뭘 소개할 게 없네. 제대로 소개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뭐 어디 들어갈 수 있지도 않고 학교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너무 궁금하시면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봐보세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살고 있는 기숙사 지금 학생분들 이제 끝날 시간이라서 많은 분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민망해요. 저기에 이마트 24가 있습니다. 편의점. 저는 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덜너덜해졌어.
네, 여러분 집에 도착을 했는데 그냥 외관만 좀 속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그냥 외관만 보여줬는데 제 브이로그에 정말 자주 보여지기 때문에 뭐 강의실이랑 이런 곳이 보여지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넣진 않았어요. 학교 외관이랑 학교 전체적인 모습만 많이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